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사회국방학과 2021학년도 정시입시 설명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홍석희입니다. 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보호대학원 원장님이신 이상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려대 사회국방학과의 거의 뭐 창립자로 보아도 될것 같습니다. 임종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오늘 방식은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저희 사이버국방학과를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Q&A를 통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님이시면서 정보보호 학부장님이신 이상진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이상진입니다. 사이버국방학과 입시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솔라윈즈라는 네트워크 보안회사가 뚫려서 미국 그핵 안보실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이든 당선자가 사이버 보안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국방학과는 우리나라 사이버전을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곧그 사이버 보안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아마 선정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사이버국방학과에서 졸업해서 진출한다면은 그런 국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인재로 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하죠? 사실은 이게 딱딱할 분위기는 아닌데 조금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런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경직되어 있는데 뭐 이제 조금 분위기 풀면서 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준비한 뭐 발표 자료를 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이버 국방의 중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과의 설립 배경, 그다음에 학과 소개,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 그다음에 저희 사이버 국방과 동아리들이 있는데 동아리 소개 잠깐 해드리고 정시 안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Q&A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발표하는 도중에 채팅창에 채팅을 하시면 질문을 쓰시면 저희 담당자가 있어요. 저희 담당자가 또 저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쓴 채팅을 보고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미리 Q&A는 여러 개 질문을 미리 저희가 미리 뽑았어요. 미리 뽑아서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이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다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다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국방의 중요성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요 화면에는 2014년부터 표시돼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뭐 작년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화면에 가득 채워도 사실은 다못 채울 정도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사건이나 이런 사이버 공격은 아마 향후로도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증가하면 증가할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우리 2019년, 20년대를 보면 우리 생활이 굉장히 경직돼 있죠. 뭐 대표적인 코비드라는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또 코비드 안에는 또 뒷면을 보면 백신 개발과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라는 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고 그러한 정보들을 캐내기 위한 또 굉장히 공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굉장히 많은 제약 회사들이 해킹을 당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 제약 회사 같은 경우도 뭐 북한발인지 중국발인지 러시아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외국으로부터의 굉장히 많은 해킹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 이익들이 바로 사이버 보안으로 찍게 되는 사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우리가 사실은 코비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희도 지금도 온라인은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택트라는 사실 언택트는 우리나라가 만든 말인데 비대면으로 사실 저희가 지금 모든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그죠?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한 큰 이슈로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줌에 관한 문제, 얼마 줌은 뭐 자기들이 보안을 이제 패치했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줌을 통해서 회의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비밀 내용들이 외부 노출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뭐 밝혀졌었고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1년 전에 오늘로서는 저희가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사실은 뭐 이런 사이버 보안은 사실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 옛날에 투표할 때 뭐 러시아가 뭐 개입했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가 국가 간을 해킹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얼마 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재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가 러시아의 해킹, 러시아 투정 해커들한테 해킹을 당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국가 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은 우리는 또 이제 사실은 사이버 국방의 또 탄생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우리는 또 북한이라는 또 주체가 있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가상이죠. 아니, 보이는 적이죠.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미국은 북한을 잠재적인 굉장히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그런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뭐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미국 대 이란 분쟁을 보면 사실은 이제 미국이 올해 1월 달에 이제 솔레이만이 이제 사령관을 공습해갖고 이제 사망을 시키죠. 그죠? 피살을 시켰는데, 그 이후로 미국과 이란이 갈등이 굉장히 고조됩니다. 그럴 때 미국이 한 건 뭐냐면, 피지컬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침투한다나 그런 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이제 이란을 다운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그거 대응해서 굉장히 두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행정부도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그죠 지키기 위해서 뭐 화웨이 장비를 사용 금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방국들에게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뭐 제재를 가겠다 뭐 이런 스타일의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저희가한테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사실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뭐 정보, 과학기술 뭐 범죄 대응 외교, 안전 테러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지금 대응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들을 저희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이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인재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까지가 저희가 사이버 국방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 설립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립 배경은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라는 제도가 있는데 탈피오트 제도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처럼 의무병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이제 50명을 선발해서 이제 과학 기술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게 탈피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몸받아서 저희가 이제 사이버 국방과를 개설했고요. 탈피오트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러니까 BOB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인 거고 저희도 사이버 국방과도 BOB 최고 중의 최고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탈피오트를 모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국방과 설립은 뭐 고려대학교의 설립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1905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구국이라는 개념물을 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가 만들어졌고요. 1911년도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자라는 거에 이제 그런 기치를 내걸고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특히 사이버 분야에서 저희가 자주 독립을 해보자라는 기치를 가지고 2011년도에 사이버 국방학과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은 2011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진 지 100년 후에 저희가 만들어졌고 사이버 영토를 지켜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학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이버 국방학과는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저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외국 기관에서도 저희를 취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뭐 CNN도 사실 나왔었고요. 뭐 블룸버그, 뭐 로이터 통신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저희 매체에 달았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외국에 많이 알려지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해서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은 외국의 언론에 노출되는 걸 약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아마 얼마만큼 주목받는지는 아마 임종희 교수님께서 또 외국 나가셔 갖고 이제 주목받는 얘기랑 뒷부분에 잠깐 또 말씀해 주실 텐데 굉장히 사이버 국방과 명함을 내밀면 외국에 있는 그 높으신 분들이 저희 과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뿐만 아니라 굉장히 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학과다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 환경
교육 환경입니다. 사실 저희는 뭐 고려대학교라는 그죠? 대한민국과 세계가 인정한 명문 대학이라고 저희 자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QS 평가를 보시면 뭐 세계 69위, 종합 사례 때로서는 아시아 1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저희 사이버 국방과 왜 우수한가?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우수한 교수진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뭐 AI, 암호학, 뭐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해킹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최고의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그런 분들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뭐냐면 어느 학과, 어느 대학이 갖추지 못한 그런 우수한 교수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양성하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첨단 교육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뭐 체계적인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다시 한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 목표입니다. 저희 교육 목표는 이제 사이버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걸 최고 목표로 해서 각 학년별로 약간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약간 기초 교양에 튼실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요. 2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3학년 때는 정보 전문가,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사이버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과 과정인데요. 교과 과정은 사실은 저희 교과 과정은 외부로 공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뭐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을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어떤 거를 교육시킨다라는 거는 외부 노출되었을 경우 또 이제 가상의 적들이 또 그거에 맞춰서 뭐 또 준비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의 문제로 저희가 이제 학과 커리큘럼은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 않고요. 그냥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는 조금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졸업 학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갖고 일반적인 뭐 컴퓨터 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이 졸업 학점 130학점이라면 저희는 졸업 학점이 150학점 정도를 이제 보통 요구하고 있고 전공 필수도 한 70학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공 필수만 타과나 타학교에 비하면 거의 졸업학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학점이라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전공필수만 70학점으로 하고 그 전공필수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컴퓨터, AI, 암호, 해킹 뭐 이런 것에 굉장히 필요한 과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교수님들의 우수성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전임 교수님이 16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분의 이제 군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소개는 못 드릴 것 같고 저희 원장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원장님은 미국 국방성에서 그 디지털 포렌식 챌린지라고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참여하는 그 챌린지 컨테스트예요. 그런데 보통 전 세계 기관 2, 3천 개 기관이 이제 보통 이렇게 이 챌린지에 참가를 하는데 2년 연속 압도적으로 1등 하셨어요. 그러니까 2등과 거의 스코어가 더블 차이로.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전문가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뭐 김희관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 전에 그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가 있는 해킹대전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카이스트랑 포항공대가 해킹대전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카이스트 그 동아리, 해킹 동아리에 뭐 장을 맡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혹시 이상근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AI 거의 최고 분야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많은 교수님들이 AI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AI 그 밑단에 속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에. 근데 이상근 교수님은 정말 그 밑단에 있는 알고리즘조차 개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내에서 최고로 뽑히는 AI 전문가이시고요. 그다음에 좌측 상단에 맨 왼쪽에 보시면 조금 다르죠. 나비 맥타이 메신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권헌영 교수님 계신데 이분은 특이하게 이제 법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도 연대 출신이에요. 갖고 연대 법학한데 고대 공대에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갖고 이제 굉장히 특이한데 저희가 법학 교수님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정보보 쪽이라든가 사이버 쪽은 굉장히 융합 학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헌영 교수님도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계시고요. 뭐 그 외에 저기 우측 하단에 저 뭐 홍석희 접니다. 저도 있고요. 뭐 임종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암호를 전공하셨어요. 아까 좀 더 말씀하시겠지만 암호를 전공하셨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버 법률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사실은 사이버 법률을 거의 우리나라에 창시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출신인데 법대 로스쿨 가서 강의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법률 책도 만들어내시고 굉장히 사이버 쪽에 특히 법률 쪽에 이제 많은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외에도 많은 교수님 계신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요 정도로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사이버 국방학과는 이제 사실은 이제 뒤에도 뒤에 Q&A 시간을 가지긴 할 텐데 정보보호 대학원 밑에 사이버 국방학과 있고요. 지금은 정보보호 학부가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스마트 보안 학부가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학부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과는 사실은 스마트 보안학 그러니까 직제상으로는 스마트 보안학부의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보보호대학원이 바로 이제 교수님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케어하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보안학부랑 거의 이제 대등한 위치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보안학부 밑에 있는 뭐 모집 요강에는 스마트 보안학부에 스마트 보안학부와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긴 하지만 이제 두 개는 거의 대등한 위치로 가지고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아유 잘 안 보이네요, 그죠? 화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저희 학생들을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사이버 국방학과 학생들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만족도를 조사했었어요. 근데 제가 화면이 안 보이네. 보면 이제 뭐 전공 교육 만족도 그다음에 뭐 인프라들 그다음에 학생용 서비스 학교 시설 그다음에 대인 관계 그다음에 고려대 추천 의사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후배한테 야, 고려대 너 올래? 라고 추천하는 추천 의사를 보시면, 고려대 학생의 평균은 4.02인데, 사이버 국방학 학생들은 4.52예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의 90점, 95점 정도 되겠죠. 그죠? 모든 학생들이 사이버 등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후배들하고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과이고요. 다른 항목도 보시면, 다른 고대 평균보다 월등하게, 만족도가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인 관계 같은 경우도, 뭐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뭐 이런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대인 관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가 다른 거나 3.5, 3.95, 네, 근데 4.06,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과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졸업 후 진로는 이제 뭐 일단 여러분들 뭐 1학년 들어오시면 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입학과 동시에 뭐 입학 등록금 및 그다음에 학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년 동안에 등록금을 지원하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모든 경우에 다 지원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학업 장려금은 저희가 이제 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단 조건이 학점 2.5를 넘어야 되는데 학점 2.5를 안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만 좀만 하면 학점 2.5는 진짜 다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업을 포기하겠다. 아니면 내가 아, 요번 학기 한번 마음 먹고 놀아볼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마음 먹지 않는 한 2.5 미만은 맞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지원한다면 지원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뭐 소임이 인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1년 지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대학원은 보통 입학을 합니다. 물론 대학원은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 학부는 저희가 이제 국방부나 그다음에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지원하지만 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자비로 이제 대학원에 올 수가 있고요. 제가 좀 대학원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얼마만큼 학생들이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7년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복무를 더 하시거나 혹은 이제 예편하셔서 이제 사회로 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대학원 진학 현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5기도 사실 올 가을에 들어왔는데 이제 5기는 올 가을하고 내년 또 여름에 한 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통계에서 뺐고요. 지금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합계를 보시면 저희가 정원이 30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30명이나 정원이면 보통 이제 뭐 또 하다 보면 이제 또 약간 면제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28명, 7명 정도가 이제 임관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보면 15명, 14명, 19명, 17명 그러면 거의 졸업자의 60%, 70% 정도가 대학원에 지금 진학해서 지금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생들 만족도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수님들의 학생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그리고 뭐 잘 케어해갖고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지금 대학원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졸업 후 진로는 아마 저희 또 Q&A 시간에도 나올 거니까 아마 저희가 아직까지는 1기생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군 복무를 마치지는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 아마 저희 학생들이 진출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동아리 소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동아리에는 그러니까 사이버 국방학과 내의 동아리입니다. 사이코라는 그러니까 약간 어감이 좋지는 않죠. 사이코는 이제 뭐 사이버 코리아라는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해킹
학과 해킹 동아리고요. 굉장히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사이코가 참가해서 우승한 리스트를 뽑으라면 사실 슬라이드 한 거의 몇 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진부해 갖고 그건 뺐고요. 그냥 뭐 데프콘 2018년도 데프콘은 사실은 그냥 해커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4천 개 팀, 4천 많게는 뭐 더 많은 팀이 참석하는 대회고요. 데프콘에서 2018년도 우승했었고 뭐 코드게이트 뭐 우승한 거, 그다음에 올해도 코드게이트 우승한 거, 뭐 일반부는 준우겠지만 대학부 우승한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해킹 경험이 있고 우승 경험이 많은 굉장한 학과의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알코인데 뭐 알코도 어감이 좋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국방 학생들이 만든 다 동아리인데 약간 조금 애들이 그 학생들이 천재께서 그런지 이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알코올 술 먹자는 건 아니고요. 알고리즘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ACPC 많이 하시죠? ICM, ACPC 그런 그렇게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이제 하는 게 알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코리아.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또 업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데브콘인데 이거는 디벨롭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뭐 앱을 개발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뭐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프로그램 한번 개발해 본다거나 약간 뭐 재미로가 아니라 조금 퀄리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라는 걸 가지고 만든 동아리고요. 2018년도에 돼서 지금 굉장히 잘 소통이 되고 있는 동아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운동 동아리도 있습니다. 운동 동아리 제가 뺐고요. 어쨌든 간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저희 이제 그 여러분들 입학하면 미래융합과 1층 가시면 저희 트로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갖고 그거를 쭉 진열해 놓은 건데 사실 이것도 1층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진열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트로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시 안내는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여기 뭐 이거는 저희 모집 용역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원서 접수는 1월 18일부터 11일까지다. 뭐 등등등 보시면 이것도 다 모집 용역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하고 일단 요 정도로 제가 학과 소개를 말씀드리고 Q&A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은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 그 인터넷 통해서 궁금했던 거 저희가 질문을 뭐 저희 사이버공방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을 저희 뽑았고 그다음에 오르비를 통해서 임종 교수님이 좀 내용을 뽑아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많이 질문하는 걸 저희가 뽑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또 답변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Q&A를 바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입시는 어떻게 되나요? 뭐 기간은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모집 요강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한 거고요. 사실 모집 요강에 사이버 국방학과 정보가 약간 좀 산재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게 제가 약간 압축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은 모집 요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1월 21일부터 22일까 1박 2일로 진행되고 저희가 이제 성적 반영 비율은 수능 800점과 체력 검정과 군면접 200점. 그다음에 뭐 인성 검사는 패스 페일이고요. 신체 검사도 패스 페일이고 체력 검정 군면점이 이제 200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합격자는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요. 합격자 발표는 이제 2월 7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체력도 이제 검정 기준이 있는데 체력 검정 기준은 여러분들 보면 뭐 오래 달리기를 몇 초에 뛰면 몇 점이다라는 게 그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거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이 아우 너무 힘들다라고 해도 최저 점수는 94.6점이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서 쓰시고 남은 한 20일 정도 남았을 텐데 조금 팔굽혀펴기랑 오래 달리기 정도는 좀 해보시면 잇몸일으키기나 좀 해보시면 특히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또 금방 늘거든요. 해보면 근력이. 그래서 아마 좀 준비하시면 아마 이 기준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저학력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수학 1등급 또는 과탐이 두 과목 있죠. 과탐 두 과목에서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여학생 선발 정원이 10% 이내인데요. 이내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것도 여학생끼리 경쟁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그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진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원래 여학생들 정원의 10%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게 유지가 됐었는데, 요즘 남녀 평등 시대인데, 그걸 없애자 해서 올해부터는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에 대한 제한사항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그 경쟁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전체적인 성적으로만 이렇게 똑같이 평가를 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녀 공통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수시에 여학생이 몇 명이나 입학했나요? 한 명인가요? 네, 어쨌든 뭐 정원이 이제 옛날에는 3명으로 딱 있어서 뭐 수시에서만 3명이 합격됐다라고 하면 정시를 한 명도 못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질문이 그렇게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뭐 마음 놓고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출에 대해 서류가 많아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은 좀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원서 접수는 당연히 원서 접수는 1월 8일까지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접수는 일단은 우체국 접수, 그러니까 등기 접수가 이제 번호가 있는 것까지 유효한데요. 사이버 국방학과 지원서 한 부, 그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 자기소개 세 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다음에 한 부, 뭐 서약서 한 부. 이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편으로 받는 거니까 조금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0일까지 우편이 이게 직인이 찍혔으면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접 갖고 오면 안 돼요? 아, 직접 잠깐만요. 직접 갖고 와도 됩니다. 네, 직접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조금 다 제대로 했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갖고 오셔갖고 저희 와서 확인받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1차 합격 후또 개별 연락을 해서 저희가 또 이제 개인 신용정보 확인서를 또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증명서 한 번.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합격을 하면 또 신원조회를 하는데 그 부분이 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게 또 필요한데 요거는 저희가 합격자에 한해서 저희가 또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거 조금 이렇게 서류가 많으니까 조금 저희가 요건 놓치지 않게 좀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그 서류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결국 여러분들을 졸업하고 나서는 국가 정책을 다루는 사이버군에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로서의 어떤 자질이 되는지 신원조회 같은 거가 필요해서 서류가 좀 늘어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덧붙이면요. 그 사이버국방과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이제 수시도 많이 치니까 수시의 자소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수시 자소서는 사실 그 서류 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니까 괜히 자세히 쓰는데 우리 사이버국방과 자기소개서는 실제로 이제 군 면접이 저희가 100점인데 군 면접 참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이버국방학과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뭐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간단히 쓰면 되고요. 수시 때 어떤 자소서처럼 그렇게 자세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 해킹만 수업을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이상진 원장님께서 조금 다시 예. 답변을 좀. 그 사이버 전,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이루어지는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백그라운드 지식이 되는 수학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암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호에 대한 기본 교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격하는 기술이 이제 해킹이 되겠죠. 그리고 방어하는 기술은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그이 사이버 법률이랄까, 군사학 같은 게 조금 더 들어갑니다. 사실 이그 사이버 전이 그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지 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주로 기술만 가르치는데, 사이버 국방학과에서는 인문학적인 소양, 윤리하고 법률도 좀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지금 질문 게시판에 어떤 질문이 왔냐면요. 혹시 AI 역량을 얼마만큼 키울 수 있나라고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혹시 뭐 예. 답변을 네. 사실은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AI가 기반이 될 거라고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사이버 보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이맨 앞단에서의 방어는 AI 보안으로서 방어를 하겠지만 그 위에 사람에 의해서 공격하는 부분은 또다시 사람에 의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AI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이상근 교수님을 저희가 AI 전문가로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AI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이버 보안 이거는 확실히 저 AI 자체로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글이라든지 뭐 GPT-3 같은 테슬라 관련된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그런 것에 보면 이거 AI의 어떤 기본 플랫폼은 많이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맞는 AI를 만들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이 실질적인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버 안보, 이 사이버 안보는 꼭 군사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도 있고, 국민의 의료 안보도 있고, 모든 분야의 안보가 다 결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위한 빅데이터를 갖다 수집해야 되는데, 사이버 국방학과의 어떤 장점은 우리가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어떤 학과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7년 동안 어떤 사이버 장교로서 근무할 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엄청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결국은 AI하고 맞물려서 본인이 사이버 안보 7년을 마친 다음에 이쪽에서 계속 전문가로 활동하든 아니면 민간 분야로 나가건 어떤 AI의 활용성에 대해서 훨씬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원장님이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이상근 교수님을 스카우트해 오신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이상 교수님은 H대, 뭐 한양대에 계신 교수님을 제가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그 우리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관심 있는 게 정보보호 학회입니다. 학회에서 데이터 드리븐 시큐리티에 대한 경진대회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원에 계시는 김희강 교수님께서 3년째 데이터 드리븐 시큐리티에 대한 경진대회를 제가 개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학교 컴퓨터학과의 차별성 혹은 사이버 국방학과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임종인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겠습니다. 예, 저한테 이제 그 지금 우리 홍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질문이 그냥 컴퓨터학과 학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유명하니까 정보보호대학원 마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코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군대 7년이나 하면서 사이버국방학과 꼭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석기 교수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이버국방학과의 어떤 설립 목적이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학부 때 150학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로 150학점, 160학점 이렇게 하는 것이 학부 때 이미 컴퓨터하고 수학 관련된 필요한 기본 지식들은 다 배우고 그 위에서 어떤 보안과 관련된 개념들을 배우고 또한 아까 뭐 우리 홍석기 그 솔라윈즈 해킹 그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그전 세계에서 30만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회사인데 MS도 쓰고 IBM도 쓰고 다 쓰는 회사죠. 그런데 결국은 이 오라이온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그 솔루션이 어떤 컴퓨터 학자들이 모르는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러시아 해커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백도어를 만들고 침투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은 어떤 보안을 굉장히 깊숙이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처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현재 우리 KF-X 같은 전투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원래 모델이 우리가 작년에 들여온 F-35인데 F-35 같은 전투기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저 첨단 스마트 팩토리 차세대 반도체 공장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 그건 뭐 전부 다 그 AI하고 사실은 5G로 움직이는 스마트 공장인데요. 이런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은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우리 사이버 국방학과 제가 우리 아까 홍 교수 설명하신 것처럼 제가 나토라든지 뭐 이런 데에는 전부 다 사이버 사령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사이버 사령관은 아직 현재로서는 규모가 작아서 1스타 또는 2스타 정도였는데 미국은 4스타입니다. 4성 장군이고요. 그리고 제가 유럽 나토의 사이버 사령관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최소한도 3스타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육군, 해군, 공군 제4군이 사이버군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제가 가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홍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제 명함을 내미니까 코리아 유니버시티 디펜스 오브 디펜스 사이버 디펜스 학과 그래서 다 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버 전 어떻게 보면 그 사관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버 공격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할 때 보통 보안을 얘기하는데요. 공격이 최상의 바거죠. 군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공격과 관련된 기술도 배운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도 임정 교수님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 보안 확보의 차별성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 지금 게시판에 질문자 게시판에 어떤 질문이 왔냐면 사이버 국방학과와 스마트 보안학과가 교수진과 커리큘럼 면에서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뭐 등록금을 제외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사이버 국방학과가 이런 질문이 좀 날카롭게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예. 좀 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스마트 보안학부를 저 고대에서 만들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사실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가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비대면 사회, 스마트 사회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결코 우리가 코비드-19 이전으로 갈 수 없다. 팬데믹 이전으로 갈 수 없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이버 시큐리티는 AI, 뭐 그 다음에 5G, 그 다음 퀀텀 컴퓨팅 이런 것과 더불어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많은 뭐 구글, MS 모든 곳에서 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 그러는데 문제는 민간 쪽에서 사이버 국방학과 이거 뭐 7년이나 기다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오래 기다린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 사이버 국방학과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국가 안보를 위한 어떤 최종의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훨씬 뎁스 있게 학부 4년 동안 일반 그 컴퓨터학과 나오고 정보보호대학원 나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정도의 어떤 커리큘럼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배우고 넓게 배우죠. 많이 배우고 깊숙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쪽에서는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뭐 그런 그 무기체계 보안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민간에서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그 정도만의 인력이라도 필요하다. 양성해달라. 이런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이번에 뭐 데이터 과학과라든지 굉장히 좋은 학과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먼저 사회 수요에 발맞춰서 스마트 보안학과라고 하는 민간 분야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학과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목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고대 일반 학과로서 뭐 학점 수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걸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플러스 사이버 보안 그 정도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커리큘럼 중에 저희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교양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양 과목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국어, 영어 외에는 여러분들 보통 대학교 1학년 가면 뭐 일반 물리, 뭐 일반 화학, 뭐 일반 수학 뭐 여러 과목 배우거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과목이 전혀 없고요. 사이버 국방학과는 유일한 교양 과목은 국어와 영어밖에 없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전공 위주의 이제 전공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질문은 제가 그 뒤에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질문을 학생 여러분들 질문한 거를 맞춰갖고 제가 다시 질문을 같이 믹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 요거 좀, 요 질문은 좋은 것 같네요. 군면접과 일반 면접을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거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군면접이 우리 일반 면접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왔는데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원장님 말씀하세요. 예. 군면접은 국가 간과 군인의 자질을 좀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은 그렇게 뭐 평이하게 질문이 나올 거고요. 상식 차원에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군 면접이기 때문에 씩씩함,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또박또박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를 많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최대한 자기가 목소리를 낼수 있는 한 크게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아마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좀더 덧붙이면 사실은 이제 사이버국방과 출신들은 일반 병과가 아니고 사실은 사이버전 전문 장교들입니다. 사이버 주특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군대 조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조직에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군에 있을 때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이상준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기본 자질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군 면접을 저희가 100점이나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인성 검사도 하고 그건 뭐 패스페일이지만 여러 가지 그 자소서를 판단해서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씩씩하게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만 하면 거의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국방학과의 어떤 불확실성이 전체 1000점 중에 수능은 800점이고 체력장이 100점, 이 군사 면접이 100점이니까 혹시 막 뒤바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우리 아까 홍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장은 기본 점수가 워낙 높아서 거의 본인이 중간에 예를 들면 뭐 1500m 달리기 하다가 힘드니까 나 포기하겠다 그러지 않고 너무 힘들면 서서히 좀 걷다가 다시 기운 나면 다시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본 점수가 워낙 높아서 그리고 군사 면접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 본인이 탈락적인 요인만 없으면 기본 점수가 높아서 그것 때문에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고 탈락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진짜 지난 우리가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이 사이버국방 10기인데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좀요 화면과 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Q&A 질문 요 화면을 보면서 Q&A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올리신 거를 제가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아갖고 지금 네 일단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학생들 이름도 못 밝힌다고 들었는데 생활에 지장은 없나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게또 학생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사이버 국방학과는 관련된 질문입니다. 합격생들이 SNS를 통해서 입학 전 모일 수 있나요? 이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질문이니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워낙 비밀에 쌓인 학과라서 재학 생활을 마음 편히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사님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비밀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 활동은 좀 제한을 좀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SNS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익명으로 활동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외 다른 생활에서는 일반 학생들이랑 동일하게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뭐그이 합격자들끼리의 뭐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언론에 노출된다든지 했을 때는 약간의 좀 주의가 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뭐 이렇게 이 내부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으로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거를 갖다가 동아리 일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 답변.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요, 원장님 말씀에. 실제로 학생들이 되게 아까 우리 홍석규께서 뭐 사이코라든지 알코라든지 데브코라든지 이런 게 얘기했는데 우리 관내에 그 전공 동아리가 많습니다. 애들이 실제로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동아리를 통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다양한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아예 학부 때, 저 고등학교 때부터 해킹을 한, 해킹한 친구들도 있고, 알고리즘 한 친구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 보면 이게 과거나 영재고 출신들이 수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정시에는 수능 고득점자들이 없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백그라운드하고 특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는 굉장히 인문사에게도 발전하고 오래된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동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 동아리도 있고 연극 동아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영학과 그쪽의 동아리도 있고 다양한 동아리에서도 우리 사이버국방 출신들이 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이버국방학과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신분이 노출돼서 나중에 이제 그 장교로서 복무한다든지 그럴 때 악용될 소지가 있을까봐 그거를 조심시키느라고 온라인 활동을 자제시키고 있는 거고요. 일반 오프라인에서는 문제가 없고 심지어 저한테 그런 문제 저 미팅 나가서도 저 사이버 국방과 다닌다고 그러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그런 거는 오프라인 활동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오프라인 활동할 때 이 우리 사이버 국방학과 학생들은 군 입대 휴학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 올라갔을 때 고려대학교 동아리의 그 회장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고려대학교의 그 이 동아리 파워는 사이버 국방학과가 네. 최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거든요. 학생이 뭐라냐면 싸국 학생들은 연구TV 같은 유튜브 활동 불가인가요? 사실 연구TV는 없어요. 고연TV가 있지. 네. 고대는 고연TV입니다. 네. 연구TV 같은 유튜브 같은 활동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은 어떻게?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그 이 소속만 빼고 고려대학교 학생이라고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뭐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질문, 휴학이 가능한가요? 뭐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좀 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학생들한테. 네. 예, 저희는 그 4년 이렇게 재학을 하고 그 이후에 군에 가서 장교로 복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휴학은 저희가 좀 어렵고요. 대신 질병 휴학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휴학을 1년 동안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하는 것도 학교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다 그러면은 허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다 실질적으로 2년 전인가 싱가포르에 교환학생으로 간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학연수를 위한 그 휴학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까 이어진 질문 같은데요. 싸국 혜택이 뭐가 있나요?라고 이제 또 질문을 했는데 우리 임정 교수님께서 답변 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혜택적인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혜택 그리고 장기 비전 두 가지로 얘기될 수 있는데요. 뭐 사실은 뭐 요즘에는 계약학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싸국에서 예를 들면 복무하는 조건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또 매달 50만 원씩 여러 가지 학업 지원비를 준다든지. 이것이 큰 혜택이 이제 그런 비슷한 학과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요번에 그 수시 18명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고대 전체에서 과학인재 장학생을 갖다가 35명 발표했는데 그 중에 사국 출신이 3명, 크림슨 1명, 그 4명이나 장학생이 됐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사국이 학생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4년 전액 장학금 받는데 그것도 그대로 받고요. 또 고대 출신들, 우리 사이버 국방학 출신들 보면 워낙 우수하니까 대통령 장학생을 비롯해서 다양한 외부 장학생금들이 있는데 그 장학금도 전부 2중, 3중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우리 정시 학생들인데 예년의 경우에 보면 정시 학생들 워낙 또 우수하고 하니까 우리 이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공장 같은 것도 2중 수혜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어떤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비전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AI라든지 퀀텀이라든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미국의 솔라윈즈 그것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가 국가 어떤 정책의 최우선을 갖다 사이버 시크릿에 두겠다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국가 정책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모든 곳에서 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사이버 시크릿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요번에 러시아 국가 해커들이 들어왔고 중국의 어떤 국가 해커들이 들어왔고 북한의 국가 해커들이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국가 해커들이 들어온 것처럼 굉장히 어떤 실력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지금 뭐 우리 홍석기 교수께서 계속 그 추진 중이지만 좀 더 우리가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공동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걸 더 자세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부 때 굉장히 AI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이라는 다양한 교육도 받고 굉장히 실무적인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학부 때는 그냥 공통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적이거나 괜히 뎁스 있는 거는 대학원 가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들은 학부 때 이미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7년 동안 한편으로는 실무 영당도 훨씬 실데이터 갖고 쌓고 또 하나는 아까 본 것처럼 학생들 중에 60% 이상이 대학원에 다닙니다. 그 대학원을 다녀서 학문적으로도 7년 사이에 그 어떤 굉장히 성숙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1기생, 2기생들 보면 그 벌써 박사과정 수료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들이 상당수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7년 동안 있는 동안 그 박사 학위 취득한 학생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 갖고 또 학생 질문이 게시판에 보문동 숙소 지원 풍문이 있는데 주거 지원 현황 또는 계획이 궁금합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그게 사실은 저희가 보문동 숙소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숙소 지원은 저희가 폐지를 좀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 여러분들 나이대에 어떤 숙소의 관리에 대한 자율적인 어떤 관리를 시키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폐지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졸업 후 진로 분야인데요.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대학원 진학은 가능한가요? 아까 뭐 나왔던 얘기긴 한데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장교로 복무를 합니다. 장교라는 것은 직업을 장교로 갖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건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이 퇴근 후에 생활은 자기의 어떤 원하는 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파트타임 형태로 대학원에 충분히 다닐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군에 장기 복무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군에서 풀타임 형태로 대학원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군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군에 가서 아마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나는 군의 혜택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자기의 어떤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서 대학원 다니는 거는 무방하고 거의 한 50% 이상의 어떤 그 졸업생들이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이제 덧붙이면요. 사실은 대학원 진학 제가 이렇게 질문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일기생들은 장기 지원자가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사실은 초기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카페 같은데 군대에 있으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다 그랬더니 그 학부모님들은 주로 이제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군복무할 때 군대를 생각하고 그건 불가능하다. 뭐 위수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보여줄 수밖에 없 그 당시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기생들이 지금 수료자가 벌써 나오고
박사 예심도 통과한 학생도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결국은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교육부에서 관련된 규제도 다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가능한 거고요. 그 학생들의 경우에 지금 대학원 진학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3기생들이 장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5명이나 그 장기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 빼놓고 4명은 전부 장기 지원자가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이 장기 지원자도 점점 늘어난 추세가 있고 그들의 경우에는 또 국가에서 외국력을 포함해서 다 보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학원 진학과 관련돼서는 아무 제약이 없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군 7년 있는 동안 어떤 실무 경험도 쌓고 학문적 역량도 키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7년 후에 본인이 군대에 계속 남건 아니면 민간 쪽으로 어떤 진출하건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에서 보는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최고의 어떤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계속 이어서 지금 이제 현재 졸업생들이니까 제가 지금 현역 군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그 장교들이 군 복무 후 취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 또 임준 교수께서 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홍 교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 종사하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 있느냐 이거는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그 군에서 실제로 뭐 각군 본부도 있지만 주로 이제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정보 사령부라든지 국군 지통신사라든지 합참이라든지 곳곳에서 사실 사이버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인력 그런 곳곳에 어떤 데서 사이버 전문 장교로서 복무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제가 F-35의 한국형인 KF-X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개발하는 곳에 있어서도 그 어떤 사이버 보안 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F-35를 생산하는 로키드 마틴사가 해킹을 당해서 굉장히 우려를 자아냈고 뭐 미국이 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래서 이제 결국은 사이버 국방학과처럼 일반적인 뭐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역량을 더 깊숙한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뭐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경제안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경제안보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1년 예산을 넘어선지 훌쩍 넘어선지 벌써 올해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스마트 반도체 공장이 어떤 특정한 세력에 해킹을 당해서 뭐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NC백화점이 한번 랜섬웨어에 걸렸는데요. 랜섬웨어에 해킹당해가지고서는 그들이 뭐 4천만 불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나온 유엔 통계에 의하면 북한 해커들이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돈이 1년 동안에 10억 불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사이버 보안 조직을 만들어라 인력 쓰라고 해서가 아니라 야 정말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혹시 당하면 긴급하게 이걸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레질런스라고 그러죠. 이러한 인력들을 뽑아야겠다. 근데 그런 인력들이 어디냐? 별로 없죠. 글로벌리. 그리고 완전히 쟁탈전입니다. 우리가 뭐 영국의 EPL 같은 데서 최고의 인력들을 뽑기 위해서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과에 와서 뭐 사이버 국방학과 온다고 다 최고가 된다고 저희가 확언은 못하죠. 그렇지만 본인이 그 어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저는 군복무 후에 어떤 본인의 미래는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군에서는 승진이 중요한데, 뭐, TO도 적고, 뭐, 1스타, 2스타 밖에 안 되고, 그런데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지 말고, 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봐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워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을 많이 보는데 거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사령관이 삼성 장군, 사성 장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몇 년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과를 자꾸 군인 양성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의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고, 안보에는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도 있고, 아까 백신 연구소 해킹당한 것처럼 의료 안보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버 국방학 출신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이 사이버 국방이지만 사실 국방뿐만 아니라 적용하시는 분야 굉장히 많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장은 교육을 받고 저희가 이제 장교로 임관해서 국가에 봉사를 하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굉장히 넓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한 저희가 예상한 Q&A는 거의 다 됐고요. 그죠? 다 됐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질문한 게 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게 정시 입시 설명이다 보니까 수시와 관련된 질문도 왔는데 이건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화면을 보시면 요 전화번호로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 3290-4253이 나와 있죠. 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저희 과장님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수시 올라온 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 고1, 예비 고2들이 있는데 오늘에서 예비 고1, 예비 고2들 답변한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학생과 예비 고2 학생 질문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사이버 하겠습니다. 사이버 국방 카페에 올려도 되죠? 네, 카페에 오셔도 되고요. 사이버 국방 카페에 오셔도 거기 질문 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수시와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에 대한 질문은 제가 여기서 약간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어지는데 전투병과인 정보통신병과랑 비교했을 때 비전투병과인 고사국이 승진의 불이익은 없나요? 인원도 정통병과 훨씬 많은데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글쎄, 그게 결국은 시대에서 보면 예를 들면은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어떻게 보면 공군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만들었죠.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 때 공군이 이제 활용되면서 아, 저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영국은 공군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미국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공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결국은 아주 작은 규모였죠. 초기에는. 그렇지만 현대전에서는 육군의 역할보다 공군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건 우주군의 역할이 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대면 사회로 가고 스마트 사회로 가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야, 사이버 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에 물러나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많이 만들었지만 이 양반이 오바마 대통령 때를 갖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를 획기적으로 확장했는데 그걸 더 넘어서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합 전투 사령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안보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태평양 사령부와 같은 규모로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서요. 사성 장군일 뿐만 아니라 통합전투 사령부이기 때문에 예산, 작전, 조직 전부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로 확장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실은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뭐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사이버 사령부의 역할이나 조직 이런 등도도 확장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군에서 장기 복무할 때 뭐 정보통신 뭐 이거에 비해서 너무 밀리지 않을까 그러는데 정보통신의 어떤 메인티넌스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자동화를 통해서 점점 역할이 축소가 되고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국방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주가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사이버 사령부 만들어서 사이버 병과까지 있는데 사이버 병과 했을 때 정보통신 쪽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한국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이버 특기로 있지만 사이버 병과도 몇 년 내에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됐고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지금 계속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올해 2020년은 사이버 국방 어떻게 수업이 진행됐나요? 라고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1년 1학기도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지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네. 전면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 해보는 수업이라서 첫 학기는 굉장히 좀 많이 헤맸는데, 두 번째 학기부터는 줌이나 뭐 저는 이제 팀즈 같은 걸 많이 사용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미나도 그 온라인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그 온라인에서 만나서 토론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논문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입학을 할때 적어도 내년 1학기까지는 그 온라인 수업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다시 듣기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그런 걸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않는 게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홍석희 교수님께서는 네, 약간이지만 거리두기를 두면서 저는 오프라인 강의 좀 사실은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는 온라인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조금 학교 말을 안 듣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약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그 희망제, 물론 희망제 한해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게 했고, 물론 참석하는 인원은 이제 물론 정부가 뭐 규제했던 몇십인 이하로 이제 제가 해갖고 학생들하고 수업 후에 소통도 하고, 소통할 때 이미는 이제 어디 저기 어디요 주막집 가서 좀 마스크 풀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했었고, 1학기 때도 사실은 1학기 때도 그렇게 똑같이 질문을, 대학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부생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했었는데, 너무 이제 정부 규제가 세다 보니까 계속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좀 병행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년도에도 정부 규제가, 지금의 상황이라면 아마 오프라인 맞는 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상황이라면 아마 전면 온라인이 될것 같은데, 조금 뭐 50인 이하 이 정도가 된다면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아마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거좀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교수님들 중에는 아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교수님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 조금 더 덧붙이면요, 지금 홍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오프라인 강의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우리 사이버국방과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위해서는 학업 수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공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애들이 굉장히 많은 역량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동아리 친구에서는 이제 그들이 어떤 룰을 지키긴 하지만 본인들이 오프라인에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능하니까 그런 걸 통해 겸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요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질문 같은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뭐, 인간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사실 적절하지 않은 질문 같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강 문제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어떤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 군에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두려움이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또 사실은 민간 쪽에서 사이버국방과 출신들이 여러 가지 챌린지라든지 그런 데서 우수한 업적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괜히 막지만 불가피하게 신원이 조금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서 굉장히 스카웃 제의가 많죠. 스카웃 제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인간화하도록 유도해서 대부분 그렇게 됐지만 일부 인원이 이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저 접촉했던 회사라든지 그런 곳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3군 사관학교에 교류가 있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다음에 그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1박 2일 정도로 해서, 아니면 뭐 당일 코스에서 육사 같은 걸 방문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4학년들 같은 경우는 뭐 3일 정도에서 그
리더십 교육 같은 거를 육사 학생, 그러니까 3군 사관학교 학생들과 같이 공동으로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사실은 이제 매 유지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 3군 사관학교 같은 것도 이제 그 뭐 교장님이라든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약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외부와의 교류 약간 그 정책이 좀 바뀔 수가 있으면,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그런 3군 사관학교하고 교류는 있었고, 근데 올해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교수님들하고는 꾸준하게 교육을 교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아마 저희가 그 육사랑 뭐였었죠? 그 대학생 안보 대학생 안보 토론회를 같이 공동으로 개최해갖고 뭐 실무선에서 그리고 아니면 뭐 교수님들끼리는 교류하고 있고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제가 좀 덧붙이면, 사실 이제 육해공군에서도 사실은 이 사이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뎁스 있는 그런 거 어떤 역량 갖춘 거는 사이버 국방학과 요원들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육해공군에도 보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도 컴퓨터학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사이버 보안 그 과목들을 갖다가 여러 개 첨가시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들이 사실은 복무하는 가운데 사관학교 교수 요원으로 가 있는 학생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이버 국방과 출신 뭐 2기, 3기 학생들이 사관학교 교수 요원으로 지금 군복무하면서 가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의한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질의 응답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임종인 교수님, 사실은 임종인 교수님은 뭐 사이버 국방학과를 만드신 분이라 보셔도 아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장 열심히 이제 노력하셔서 사이버 국방학과 탄생의 주역이신데요. 우리 임종인 교수님의 뭐 마무리 멘트 한번 들으시고 저희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 저는 늘상 얘기지만 굉장히 한국 한민족은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 살아남은 민족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보면 구한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이버 쪽으로 탑5 국가를 꼽으라 하면은 미국은 항상 들어가지만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미국은 상수적이니까 4강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의 어떤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것이 우리 한국의 어떤 미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 홍석기 교수께서 신흥무관학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애국심을 가지고 사이버 국방학과를 만들었고요. 저희 교수들은 일반 뭐 대학 교수로서 인재들을 양성한다, 그걸 넘어서 애국심으로 정말 치열하게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라고 그랬는데, 요즘 사회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무슨 여론조사 보니까 학생들이 공무원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공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의대, 그리고 또 어떤 학교 명이 있으니까 서울대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의대나 서울대를 포기하고 온 학생들이죠. 근데 그 학생들, 아까 홍 교수께서 학생 만족도 가장 높은 학과가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했는데, 열심히 한 학생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훨씬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해서 입학한다고 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최고 인재로 길러줄 것을 약속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또 이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또 이제 제가 올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놓치신 분 있으시면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아까 여기 보시면 3290-4253이 저희 행정실입니다. 전화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필요하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서류요. 네. 그 아까 직접 가져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직접 가져올 경우에 입학처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이버 국방과 사무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입학팀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원장님 하신 말씀 없으시죠? 네. 그럼 저희 이상으로 2021학년도 사이버 국방학과 입시 정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